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중에는 제가 방송을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저점 확인이 나오는 듯 하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장 후반까지 다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저점 잡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계가 특이할 만한 점이, 자, 선물을 1조 4천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가 선물을 1조 4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다면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너무 작다. 그리고 콜옵션도 추가로 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1월 4일 때의 모습처럼 죽는 척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들어올리는 그런 페인팅이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나중에 결과는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